안녕하십니까. 공주목포 해양대학교 총장 한원희 인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지상학이 함께하는 지역혁신 프로그램을 우리 대학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전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신 지사나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상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축사에 가려갑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지산학이 함께한 지역 혁신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산업체가 잘 글로벌 산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고 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또 예산 차원에서 또 총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매경 미디어그룹 일원인 저희 매경 비즈도 앞으로 목포 해양대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 있는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갖고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 중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지역대학 위기입니다. 지역대학 위기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역에 있는 기업,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무엇을 같이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역대학에서 부족한 R&D를 지역대학에서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지역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또 R&D 이런 부분을 또 지역대학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하고 밀착이 강화돼서 지역대학이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학교와 지역대학이 협력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합의가 던져진 만큼 지금까지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산학 협력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수준이다 생각을 합니다. 치러 보면 우리 전남도의 학생 감소율이 연 8% 정도 됩니다. 뭐 이론상으로 보면 10년 안에는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방의 지산학 포럼을 통해서 지방에도 여러 기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취업이나 창업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라이즈 시범적 선정에 맞춰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학혁신추진단이 금년 7월부터 대학 전당 밭단위 조직이 처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학 지자체, 그 다음에 산업계가 이런 리본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통해서 산학협력 교육을 하고 또 어떤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또 실제적인 이제 교육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웨이브라는 모델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체의 이제 실무 교육을 위한 이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랄지 다양한 형태의 이 지원 체계를 저희가 준비합니다. 저희는 학생을 넘어서서 지역에 있는 청년도 대학생 아닌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은 공공훈련센터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하고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강공사의 해양대는 저희들은 이거 힘든데 단 정확한 기업체 수요가 반영돼야 됩니다. 오늘의 이 포럼이 끝나지 않고
시작점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라이즈의 성공적인 그런 정착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